정보망에 정보 공개하는 게 우리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어디에다 공개하겠어요? 거의 정보망에 공개하겠죠. 정보망은 이용료가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서버 사용료. 근데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비싸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일간신문이나 정보망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자,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인데, 자, 16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게 과실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 다 포함입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또 경미한 과실은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경미한지 중대한 과실인지 그걸 지문 보고 묻는 건안 나와요. 그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즉 실장,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없다는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년성, 상관관계 다 같은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물론 보증기관에 안 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서 주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증기관에다 청구하는데 청구하려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 입증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서 써주는 거 없습니다. 그 대부분은 뭘 하겠습니까? 판결문, 승소 판결문, 그 다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직업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줘가지고 다시 의뢰인에게 주라고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다시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 방법에는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보정보험 공제가 있는데 서울보정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 재보정 설정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또 직원 실장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고용인 실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앞에 위에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밑에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고 세 개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고요. 협회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하지 않고 서울보정보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을 하면 공탁금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한 때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은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1억을 공탁해 놓으면 그 이자만 가지고 보험료가 되는데 굳이 공탁해 놨다가 3년 동안 찾지도 못하는데 할 사람은 없겠죠.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개업공개사의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 돼. 그게 동일하다는 말은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동일하다는 취지로 나왔다면 옵니다. 누구누구는 보험 가입해야 된다. 누구는 공제 가입해야 된다. 누구는 공탁해야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다 X입니다. 특수법인은 반드시 공탁해야 한다. X라고요. 협회 회원은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한다. X.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근데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 즉 회사가 되겠죠.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개사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면 됩니다.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 이 보정설정 시기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보정설정 시기는 처음에 보정가입은 반드시 등록 전 교부 또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무등록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들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반드시 등록 후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다음에 하게 되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건 미리 보증가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등록은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입니다. 변경.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 해주고는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변경이라는 것은 보통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합니다. 1년부터 5년짜리까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1년 만기 끝나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 가입했다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협회 공제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해약한금은 돌려준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바꾸면 손해죠. 해약한금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중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보증의 변경은 보증기간이 끝나야 만기가 끝나야 바꿀 수 있다. X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 하루 전날까지가 아니고 만료일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되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15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개인 같으면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1억을 가입하면 공제료가 얼마냐면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서울보증보험은 가입 안 해봐가지고 정확한 건 몰라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10만 원 정도밖에. 그런데도 저는 비싼 거 공제 가입만 해봤어요. 왜냐하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령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인 9만 9천 원만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을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공제나 보험은. 근데 공탁은 현금을 1억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탁의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 시기까지 했으니까 교재를 보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칠판에 안 적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 설명해야 될 게 어디 있냐면 171페이지 세 개가 있습니다. 170페이지 맨 밑에 5번에 있죠. 설명해야 될 내용.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보장금액.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런 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회사 공제를 가입했으면 공제조합, 그 다음에 공탁기관, 공탁을 가입했으면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이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탁기관이 전국에 59개, 60개 정도 있습니다. 법원이.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해놨다,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아무 데나 가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협회 공제, 한국공인회사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뭐 어느 지역에서 가입했는지 소재지 말 안 해도 보험금 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성생명 가입했다. 이렇게 하면 뭐 제주도에서 가입했든 서울에서 가입했든 다 보험금 주거든요. 어디에 가든. 그래서 소재지 이거는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공탁기관은 그 해당 법원에 가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
1년짜리다, 2년짜리다 이런 걸 그 보장기간 보험 정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에는 안 나왔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거 1억을 가입해도 중개사고가 이런 게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1억씩 손해를 입혀가지고 50억에 50명에게 50억의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라고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예를 들면 각각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50명에게 손해를 50억을 입혔다. 그럼 우리가 1억 가입됐는데 50명에게 각각 1억씩 지급하는지 여부. 아니다. 1억 가지고 50억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죠.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주려고 하면 수지상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럼 보험료를 올라가겠죠. 보험료나 공제료가 올라가겠죠. 보험회사도 망하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손해보험에서 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각각 해주려고 하면. 그 지금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제료를. 어쨌든 현재는 총 그 합해서 1년 동안 그 보장기간 동안 합해서 1억입니다. 사고 난 거 전부 다 합해서.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171페이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 7번, 173페이지 7번 위반 시 제재. 7번에 있는데 위반 시 제재입니다. 첫 번째,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증 미설정. 아예 보증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있겠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 가입은 해놓고 보증 관계 증서, 보증 증서를 미교부,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 17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77페이지 법 31조에 보니까 1항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 계약금 등자 동그라미,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입니다. 등.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건 쌍무계약이죠? 쌍방에 의무가 다 있는 게 쌍방이 두 사람에게 다 의무가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에는 편무계약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걸 편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승여계약 그냥 주는 거는 주는 사람은 의무가 있지 받는 사람은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개 대상이 아니잖아요.
증여 같은 것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고 쌍무계약, 매매, 임대차 이런 게 다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만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자, 그러면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는 게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우리 지금 민법에서. 지금 우리 거래 간행이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동시행이냐고 아니냐고, 현재 관행이. 동시행이 아닙니다. 선이행입니다. 누가 선이행이냐면 매수인이 선이행이에요. 돈은 다 주는데 등기가 완전 넘어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행이 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동시하기가, 이론적인 것처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가짜 등기 서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고요. 만약에 잔금도 포함된다. 조금 전에 법조문에서 읽어봤어요. 이게 동시행이면 동시행을 해야 되지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죠.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바로 돈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이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문제없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예치기관에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입니다. 예치하는 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이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치명의자 일곱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18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이거 표에 있는 거 기억 다 해야 됩니다. 180페이지 표만 기억하면 한 문제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가 7명 있습니다. 7명.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틀린 걸로 뭐가 나왔냐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때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또 가입해야 됩니다. 왜?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까 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따로 보증보험 공제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만 별도의 또 보증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 보험료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하거든요. 위험 보험료를. 그러면 매수인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굳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은행도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두 명이 있는데 역시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입니다. 다릅니다.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많죠. 미래에셋생명, 뭐 흥국생명 이런 거 많잖아요. 교보생명 이런 것들 다 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됩니다. 근데 서울보증보험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다 해당된다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또 예치명의자도 은행 된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입니다. 180페이지 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계약금 등에는 박스 안에 왼쪽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고 했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X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고를 수락하고 안 하고는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그래서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임차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왜? 매수임차의뢰인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거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그 다음에 188 행사, 그 다음에 189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입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 1번 발생 행사 그 다음에 소멸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개 계약 시에 발생을 합니다. 거래 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행사는 거래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무효취소 고의과실로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못 받습니다. 중개보수. 중개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이 부분 앞에 부분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중개보수의 기준 한도가 있는데, 자,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구분이 됩니다. 주택과 주택 외가 있다. 주택과 주택 외가 있다.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의 구분은 공무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것도 공부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외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인 경우 매매는 0.9% 최고 한도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이걸 준주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 준해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는 0.5%,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타라고, 그래서 다 묶어서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는 전부 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둘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냐면은 190페이지에 보면 190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억해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남옥 2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A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B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경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경우, 외자 동그라미 외.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왜 주택 외의 경우만 해당되냐면 주택 외가 0.9%로 더 높잖아요. 요율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중개사무소. 주택인 경우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놨습니다. 2억 이상인 경우 0.4% 뭐 이런 식으로 2억 미만이면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 넣는다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사실상 수수료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누가 옆에서 0.8이라고 적으면 나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0.7, 0.6, 0.5 하다 보면 중개보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게 가로 안에 0.9%로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아예 적어놓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침묵회가 있어가지고 왕따시키기 때문에 혼자만 적게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외, 외자 하나 빼버리면 틀리죠. 주택 외의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본사는 서울.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전안시에 있고요. 부동산, 즉 주택은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하고 전안하고 경계잖아요. 그래서 전안에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이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냐고요. 서울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전안시 조례, 경기도 조례, 평택시 조례. 답은 평택 X.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소 기준. 조금 전에 지금 동그라미 4번 읽어보고 풀고 있어요. 4번. 답이 뭡니까? 전안시 조례가 아니고 시도 조례라고 했으니까 충청남도 조례예요. 시도 조례. 전안은 시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 속하죠.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중개 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 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나오는데 밑줄 치십시오. 동일 세 번. 자, 이거는 오로지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면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요. 집 팔고 매수인한테 세입자로 그 자리에 눌러서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죠? 안 돼요? 안 돼?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오셨어요? 아, 처음에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넘어가야 돼요. 100%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힘들어요. 빨리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니까 혹시 다른 과목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거. 자, 이게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이 집 팔았어요. 매매 계약.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눌러 사는 경우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살다가 학원 강의하러 갔다가 미분양된 걸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보니까 1층이라고 들어갔는데 1층 맨 마지막에 입주했는데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층인데 산에다 지어놓으니까 경사도니까 앞에서 보면 1층인데 뒤에서 보니까 반지하야 거의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7년 가자마자 내놔서 팔라고 내놨는데 7년이나 못 팔고 거기서 살았어요. 팔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또 겁도 없이 떨는 군포에다가 삼본에다가 분양을 받았어요. 사실 아파트를 비싼 걸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려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딱 그 입주하기 4개월 전에 팔렸어요. 다행히 입주하기 4개월 전에 팔렸는데 7년 동안 안 팔리던 걸 내 4개월 나 입주하는 날 딱 맞춰서 장금 치르고 이렇게 동시행하도록 나는 다른 아파트 새로 들어가고 그 집 딱 팔고 하면 좋죠. 기분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죠. 매수 우위 시장이잖아요. 저는 불안하잖아요. 빨리 안 팔면 이거 이제 입주하고 못 팔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내 팔고 4개월만 살자. 월세 달라면 월세 달라는 대로 줄 거고 전세 달라면 전세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인데 저한테 들었던 분인데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이 매도인한테 아 제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한테
그 사람 살면 불만이 많아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다 부술 수도 있다. 차라리 다른 세입자 드리는 게 좋다. 또 4개월 돼서 나가면 세입자가 그때 못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안 된다는 거에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돼서 제가 4개월 사는 거안 된다더라고요. 그럼 뭐안 된다면 계약 깨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깰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깨버리면 4개월 후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러면 알았다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임차인이 이 매수인이 그러더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너 나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해서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팔고 그들이 살면은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매매에 대한 것만. 만약에 2억이면 매매에 대한 게 80만 원이죠. 80, 뭐 하여튼 그냥 중개보수가 매매에 대한 게 100만 원이라고 보고요. 10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80 해가지고 18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서 하면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한테 세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왜 이렇게 하냐? 저한테 물으면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거의 뭐 이거 실제 한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시에 매매하고 임대차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한건한 매매한 거나 한건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력이. 그러니까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그 자리에 집 팔고 세입자를 눌러 사면 이해돼요, 이제? 혹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참아야 돼요. 너무 분노를 느끼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 안 좋고 빨리 포기하게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공부하는 거. 이미 한번 발 디뎌놓으면 뺄 수가 없어요. 학계 갈 때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래 합격해야 돼요. 마약도 한번 먹으면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그렇더라고. 제 친구도 10년 동안, 10년 만에 합격해서 할 1년 하고 쉬었다가 딴일 하다가 또 공부해보고 또한 3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다가 결국 10년 만에 합격하고야 말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니까 이게 부동산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 합격하고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부동산 경기는 계속 변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우하향,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단지 내려가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가격이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개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집값이 올라가면 중개보수는 조금 더 높겠죠. 근데 내가 투자 안할것 같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가면 만약에 거래가 그대로 계속 간다면 더 거래 안 돼요. 사는 사람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팔죠. 항상 이 고정이란 불변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굳이 그냥 새 사는 게 낫죠. 차라리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 없다면. 자, 결론은 동일 그세번 밑줄 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 세번다이 케이스는 이 사례는 오직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 50제곱미터는 상가, 이게 옛날 구멍가게 같은 거, 방 딸린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절반은 딱 절반은 상가, 딱 절반은 주택 이렇게 돼 있으면 전부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 못 봐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면 국회의원한테 물어봐라.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찬성하는데 손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너무 막 자꾸 왜 그러냐 이렇게 고민을 해 빠져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도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게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는 아닙니다. 만약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라면 초과해서 중개보수 주면 부당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할 수 없죠. 근데 103조 위반 아니기 때문에 초과 부분만 무효고요.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900만 원 초과 부분은 줄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수돌려받을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산정 191페이지 산정 방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되고 단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금액에다가 분양금액은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인 경우는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이고요. 계약금이 10% 들어가가지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이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1억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피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으면 1억까지 합하면 실제 돈 주는 거 얼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2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만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양가가 상관없고요. 잔금까지 다 치렀으면 그 잔금까지 들어간 금액 다 포함시키겠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교환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짜리 주택의 경우 0.4%입니다. 시도조례에 의하면 0.4%면 12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뭐가 커요?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양쪽에 120만 원씩 받는다 이 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교환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 임대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4,5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환산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한 금액이 4천만 원,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한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거는 절대 월세 안 깎아줍니다. 개업공인한테 이거 5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쩍 돼요. 이거 지금 50만 원 거 겨우 깎아가지고 45만 원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만 원 깎아줘버리면 중개보수가 한 10만 원 손해예요. 만 원 깎아주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이어야 되잖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한다고 70. 그 왜 70 하냐 저한테 물으면 답 안 나와요. 그런 건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법에 곱하기 70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5번, 6번은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말은 권리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못 받잖아요.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또 등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192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에 받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잔금 치러야 받고요. 또 나주나 이게 전라도 쪽 이런 데는 가니까 계약 시에 다 받더라고요. 계약 시에 받아도 위반은 아니죠. 계약 시에 주기로 약정하면 되죠. 계약서에.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보면 계약 성립 시 중개보수는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거 많이 적어놔요. 그럼 주면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비와 영수증인데 7번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들어간 거 있으면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에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럼 완전한 소유권, 가압류 같은 거 만약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 말소하기 전에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권리관계 깨끗하다.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요. 임대인에게. 현실적으로는 매도인한테 안 받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현실하고 다르니까. 현실은 그 법무사가 내주고요. 수도권은 보통 그 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단 그 대신에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하고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초과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중개보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다음 주에는 196페이지 지도 감독 부터하고 조금 모르는 게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진도 안 나고 하나만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두 달마다 계속 끝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이거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달마다 계속 끝내야 되니까 좀 모르는 게 있어도 넘어가고 또 다음에 반복하고 계속 3월 달에 또 처음 시작하고 5월 달에 또 처음 시작하고 7월 달에 또 처음 시작하고 9월 달에 또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196페이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